그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2년 1월 16일 생입니다. 와. 70 넘으셨어. 70이 넘으신 거야. 아니 뭐 나보다 더 어린데 뭐 내버려 둬. 지금 예능 출연이 한 몇 년 만이신 거예요? 방송 출연이니까 한 6, 7년 됐습니다. 그동안 좀 출연을 안 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좀 공연 같은 거는 계속 해왔던 겁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더 약간 좀 마르신 것 같은데. 아, 예. 제가 7kg 정도 줄었습니다. 왜요? 몸이 많이요? 예. 어떻게 더 줄었대? 아, 요새 조금 뭐 신경 쓸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아니, 왜냐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줄 알았더니. 왜냐면 역시 신경 쓰면 줄는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이양승 씨가 개그맨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컨토셔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고개사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라켓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로 방송에서 저도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거는 처음에 어떻게 들어갈 생각이 누가 이렇게 테니스 치다가 뭐 이렇게 부딪혀서 쏙 들어갔나요? 어떻게? 아니 SBS 방송국에서 예. 작가분이 모니터링을 보여주면서 이걸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외국 영상을 보여주면서? 네, 보여주면서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동대문 가서 사봤더니 너무 크니까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 취소하느라 날 죽을 큰 게 지금 쓰는 게 저겁니다. 수컷이. 아니 저게 사람들이 되게 큰 줄 아는데 저거 홍현희 씨가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머리. 왜 사람들이 되게 큰 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예. 아니 왜냐면 안 빠지면 뭐 구급대. 지금 이게 테니스 채가 아니에요. 홍현희 씨 머리 작잖아요. 머리는 줄어가지. 그다음에 근데 어깨에서 안 돼. 끝. 끝이야. 끝. 네. 끝. 끝. 야, 이렇게 작아요. 안 돼, 안 돼. 홍현희 씨가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들어갈 사람 아무도. 죄송한데 네? 황규영 씨 될 것 같은데. 아니 몸이 잠깐만 일어나. 아니 어깨가 안 들어가네. 어깨가. 아니야, 되신 것 같은데. 한 번만 가만히 계셔 보세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어깨를 최대한 가만히 계셔 보세요. 들어간다. 들어가. 야, 머리는 아주 쉽게 들어가네. 내 어깨가 얼마나 넓은데. 아, 어깨에서 걸리네. 지금 황경 씨가 내 어깨가 얼마나 넓은데 라고. 보기보다 틀리지. 내 어깨가 얼마나. 아니, 이렇게 하지. 죄송한데 저희 중에 미달 씨가 가장 유력해요. 맞아. 아, 미달 씨가 가능할지 모르겠네. 근데 진짜 맞습니다. 작거든요, 보기에. 안 되죠? 제 눈. 아, 이거 되면 연기 그만하고. 그러니까. 통 아저씨 제자로 들어가세요. 그런. 네. 이거 아니 보니까 아까 두 손을 같이. 두 손을 같이. 와. 된다. 와. 미달아 된다. 여기는 이제 좀 어려워요. 안 돼. 거기서 안 돼. 뭐야? 안 돼, 미달아 안 돼. 자랑하는 거야. 미달 씨. 네. 그만해. 미달 씨 그만해. 미달아 부럽다. 알았어요. 충분히 어필이 됐어요. 그만해. 빼줘. 돼. 이걸로 샀다. 이건 없었어요? 여기만 없었어요. 이거만 없었어요. 지금 미다리가 네. 너무 잘 되니까 황급히 가서 빼시는 거 같아요. 직업을 뺏기실까 봐. 뺏길까 봐.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 된다며 언니. 내 제자가 생겼구나 이렇게 됐겠지 뭐. 이 연습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묘기 연습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네. 일요일마다 목욕탕 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목욕탕에서요? 목욕탕에서요? 예. 다른 분들도 다 계신데? 예, 뭐 남자들인데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근데 옷을 홀랑 벗고 저 다들 있으니까. 근데 통에 마지막 들어갈 때 뒤쪽은 좀 불편한. 불편하거든요, 뒤쪽. 아, 벽쪽으로 갔겠지, 벽쪽으로. 그 안에서는 통을 못 하잖아요. 아, 통은 안 하고? 네, 다른 걸 하는데 저는 관객을 그 목장 손님들을 보는 거예요, 안에서. 탕에서. 예. 그래 해보면 아, 이게 재미있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고사하는 거죠. 테스트 하셨군요. 예. 네. 저는 어디 관객이 없잖아요. 목욕탕 아니면 어디 가서 많은 적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공연 다닌 지가 벌써 여러분 30년이에요, 30년.
요즘도 무대 서십니까? 예, 요새도 무대 서게요. 요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예술단, 아까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술단 연습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